잠실야구장에서는 오늘 하루만 두 경기가 펼쳐집니다. 더블헤더 KT 대 두산의 맞대결이 펼쳐지게 되겠습니다. 1번 타자는 천성호 선수가 출전합니다. 2번 포수 강백호, 3번 멜로아 주니어, 4번 문상철, 5번 장성우, 6번 황재균, 7번 김건영, 명장의 400승을 만들었던 루키, 6회째 등판 6천명 투수입니다. 1번 타자는 정수빈, 2번 허경민, 3번 강승호, 4번 양의지, 5번 양청환, 6번 헨리 라모스, 7번 김기현, 4연패를 딛고 2연승, 최강의 모습을 찾은 두산의 선발 곽빈입니다. 체인지업이 아직까지는 말을 듣지 않고 있어요. 그렇군요. 그러다 보니까 직구와 지금 슬라이드 커브를 던지고 있거든요. 받아 때립니다. 센터 쪽 높게 중견수 뒤로 물러나면서 정수빈 잡아냅니다. 원아웃. 왼쪽 오른쪽을 다 보면서 지금 낸 그 갑이기 때문에 네. 더블헤더 1차전, 2차전 모두 2번 타순. 하지만 1차전은 지명 타자, 2차전은 호수입니다. 스트라이크입니다. 예, 예. 스윙, 삼진. 모두 다 잡아내고 있습니다. 아, 근데 지금은 곽빈 선수의 빠른 물도 빠른 볼인데 네. 강백호 선수의 오, 보세요, 스윙 보세요. 스윙 120km대의 커브를 던져준 모습이에요. 예. 지금 한 번도 같은 구종을 연속으로 던진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또의 변호. 차이점을 이렇게 주고 있는 것 같아요. 낮게 떨어뜨립니다. 스윙 삼진 3자 범퇴. 지금은 아마 강백호 선수도 알고 있을 거예요. 바깥쪽 벗어납니다. 볼넷. 언제나 루상에 나가면 위협적인 주자가 되죠. 그렇죠. 뭐. 오. 오. 자, 몸에 맞았네요. 허경민 선수가 더블헤더 1차전 마지막 타석에 못 맞는 공이 있었는데. 추적에 실패를 하는데 그럴 때는 플랜 B로 심판이 판정합니다. 자, 내야 안쪽입니다. 페어볼. 2루 주자 3루 돌아서 홈으로. 홈으로 들어왔습니다. 1루 주자 3루 밟고 홈까지. 홈까지 들어갑니다. 강승호의 2타점 적시타. 잡아 당깁니다. 또 한 번 안타. 2루 주자 3루 돌아서 홈으로. 공도 홈 연결, 홈에서 세이브입니다. 양의지의 1타점 적시타, 스코어 3대0. 안석환 선수는 본인의 스윙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예. 찍어 때렸습니다. 3루수 끊어내고 2루 포수 아웃. 1루, 1루에서도 아웃. 두 개의 아웃 카운트가 만들어집니다. 투스트라이크 이후에 대처하는 방법이 상당히 많이 좋아졌어요. 지금도 보세요. 3루 쪽, 오, 잡았습니다. 황재균이 2타구를 직접 잡아내면서 이닝을 끝냅니다. 강승호의 2타점, 양의지의 1타점. 스코어는 3대0입니다. 뭐 제가 끝나고도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예. 오른쪽 우익수 옆으로 완전히 빠졌어요. 김기현 1루 돌아서 2루까지. 3루에는 도전하지 않습니다. 5회 볼카운트. 백 끝에 맞았습니다. 센터 쪽 중견수 김병준 잡아냅니다. 단타를 치더라도 3루 주자가 쉽게 홈을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작전을 냈는데 네. 작전 수용하지 못했어요. 조수행 마운드 맞고 센터 쪽 빠졌어요. 2루 주자 3루 통과 홈으로 달립니다. 홈에서 아웃이에요. 홈에서 아웃입니다. 조수행의 타구는 외야로. 아, 김병준 선수의 송구였는데 네, 송구 보세요. 와, 지금 뭐 자연 태그가 될 정도로 네. 원바운드, 어 뒤로 빠졌어요. 1루 주자 2루 돌아서 3루까지 3루에 들어갑니다. 빈틈을 놓치지 않고 있는 조수행. 주자는 3루와 1루 찍어 때렸습니다. 바운드가 튀었고 2루수 끊어냅니다. 2루 아슬아슬하게 아웃카운트가 만들어집니다. 세트 모션에서 바로 던져주잖아요. 오, 몹죠. 네. 아, 지금은 몸에 맞았네요. 오. 예. 1사 주자는 1루. 퍼 올렸습니다.
고개를 떨구는 양석환, 중견수, 자 유격수, 이루수. 자 이루수가 잡아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투수 코치가 바로 개입을 해서 많은 걸 좀 어드바이스 해준 것 같아요. 라모스의 타구입니다. 오른쪽으로 뻗어갑니다. 담장! 담장을 넘었습니다. 헨리 라모스! 헨리 라모스의 투런 홈런! 두산 베어스 타선에 라모스가 더해집니다. 두산 베어스의 라모스 선수까지 이제 확실하게 살아나면 예. 두산은 정말 강팀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데뷔 첫 승 얻었던 유청명 투수인데 날카로운 타구 김기현 이번에도 안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자리를 본인이 알고 있는 거예요. 왼쪽에 떠갑니다. 좌익수 뒤로 탑장 넘었습니다. 전민재 투런 홈런. 전민재가 본인 커리어 역사상 두 번째 홈런을 쏘아 올립니다. 두산 베어스의 새로운 홈런 타자가 탄생합니다. 그리고 또 안타를 쳤지만 홈에서 죽으면서 그렇죠. 센터 쪽에 안타입니다. 오늘 경기 멀티 히트. 이 선수의 좀 흔들어 놓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바깥 좀 높게 볼넷입니다. 조수행 2루 정수빈 1루 주자 뜁니다. 공 2루 2루에서 세입입니다. 두산 베어스 더블 스틸. 자 무릎 쪽인가요? 지금 보시면 아우 네, 바꿔주는군요. 지금은 제가 볼 때는 교체가 맞다고 생각을 해요. 예. 자, 뭐 모처럼 큰 부상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받아 때립니다. 좌중간 중견수 내려오면서 아웃카운트를 정리합니다. 잘루는 3루와 2루. 하지만 이번 이닝도 4득점. 오늘 첫 타석. 내야타 콜로 아웃이 됐던 홍재균 선수였고요. 그냥 뭐 어제 경기 안타 없었고 오늘 경기 안타 없었다. 지금도 커브볼이에요. 네. 뚝 떨어지는 커브볼. 네, 맞아요. 스윙 삼진. 한 삼진 7개째. 높았습니다. 결국 볼넷 출루. 2구 타격. 2루수 옆으로 빠져나갑니다. 1루 주자는 2루까지. 빠른 볼을 던졌던 것 같고 예. 지금이 중요해요. 지금 구종이. 바깥쪽. 아 벗어났군요. 볼넷입니다. 투수 입장에서는 좀 무섭겠는데. 그럼요. 끝에 걸렸습니다. 센터 쪽 중견수. 자, 2루수 강승호가 추격합니다. 잡아냅니다. 다시 콜업되는 그 타이밍. 그때 라모스의 가족이 이제 한국에 또 들어왔더라고요. 자, 높게 솟구쳤습니다. 자, 3루수, 유격수 동시에. 우와! 잡았어요! 걸어가면서 지금 물어봤어요. 너가 잡고라냐? 마인드가 조금 조금씩 바뀐다고 하더라고요. 네. 자, 볼은 뒤로 빠졌고요. 김기현이 1루에 나갑니다. 전민재. 중견수 전력 질주. 김병준 잡아냅니다. 받아 때립니다. 센터 쪽. 사만타 조수행. 자, 그리고 1루 주자가 3루까지. 자, 높게 떴습니다. 2루수 오윤석. 자, 앞으로 점점 내려옵니다. 자, 마운드에는 김명신 선수가 올라왔고요. 잡아당깁니다. 3루 쪽을 뚫어내면서 좌익수 앞에 안타. 신본기가 1루에 나갑니다. 받아 때렸습니다. 배트는 부러졌고 타구는 센터 쪽.
1루 주자는 2루까지 받아 때립니다. 센터 쪽 중견수 앞에 안타. 2루 주자 3루 돌아서 홈으로 공은 3루 연결. 3루에서는 세이브입니다. 오윤석의 1타점 적 시타 한 점을 따라갑니다. 스코어는 7대1. 다수결은 강백호 충분히 필요합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예. 밀어냅니다. 그렇죠. 왼쪽에 안타. 3루 주자 득점. 강백호의 1타점 적 시타 또 한 걸음 따라갑니다. 스코어는 7대2. 이번 시즌 6경기 6과 중분의 1이닝 1.42의 평균 자책점. 조르냐에 따라서 이 불펜 투수들의 역할이 크거든요. 네. 자, 어려운 바운드를 잡아냈고 1루에 송구 높았어요. 뒤로 빠집니다. 임상철이 1루에 도착합니다. 풀카운트 받아 때렸습니다. 센터 쪽 중견수 조수행 내려오면서 잡았습니다. 원아웃. 이 두 선수는 1, 2차전 모두 안타 충무가 다 되고 있는데요. 네. 네, 앞뒤로는 뭐 안타가 없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자, 더블헤드 2차전에 첫 타석의 안타를 제외하면 이제 안타가 없습니다. 타구는 내야를 뚫어냈습니다. 우익수 앞에 안타. 1루 주자 3루까지 끌어당깁니다. 유격수 잡지 못합니다. 3루 주자 득점. 또 한 점을 따라갑니다. 신봉기 1타점 적 시타. 스코어는 7대3. 시즌 20경기 4.64의 평균 자책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인의 역할을 해주지는 못했잖아요. 네네. 하지만 지금 연승을 달리고 지금 자꾸 이제 허경민의 타구 왼쪽 멀리 뻗어갑니다. 담장 근처 넘어갔습니다. 허경민의 솔로 홈런. 오늘 경기 쐐기를 받고 있는 허경민의 솔로포. 야, 지금의 이 1점의 홈런은 1점 이상의 지금 점수를 내준 거예요. 그렇죠. 상대 추격 의지를 꺾을 수 있는 허경민의 솔로 홈런. 이번 시즌 7경기 1승 1패 5.13의 평균 자책점. 확실하게 타자를 압도할 수 있는 결정구가 있어요. 지금 던져주는 이 결정구인데 네. 이거는 이 중간 쪽에서의 필승조의 역할, 추격조의 역할을 들어가기 위해 투수 정면. 자, 옆을 스치듯이 빠져나갑니다. 지금은 제가 놀란 이유가 네. 투수 강습으로 가서 제가 너무 놀랐어요. 그렇죠. 떨어지는 볼 스윙 삼진. 삼진을 네 개 먹는 모습이고. 네네. 컴트랜 22. 오. 자. 자 지금 손에 맞은 것 같은데요. 가장 조심해야 되는 건 역시나 부상입니다. 손등을 맞았나요? 나가네요. 다행입니다. 다행입니다. 네, 다행이에요. 대주자는 장준원 선수가 나갑니다. 가다 때립니다. 유격수 옆을 맞았어요. 2루 주자 3루 돌아서 홈으로 일단 한 점 더 추격합니다. 스코어는 8대4. 자, 홍건희 선수입니다. 시즌 5세이브 1.38의 평균 자책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3구 스윙 더할 나위 없죠. 그렇죠. 예. 바깥쪽 떨어지는 변화구 스윙 삼진. 이렇게 경기 종료. 최종 스코어는 8대4. 두산 베어스가 8연승을 달립니다. 뭐 두산 베어스가 더블헤더 2차전에서 곽빈 선수를 내세우면서 곽빈 선수가 6이닝 무실점을 해줬고 또 반면 지금 두산의 이 타격 밸런스가 더블헤더 2차전까지 이어지면서 또 손쉬운 경기를 가져가게 됐습니다. 네. 자, 이번 주말 시리즈를 싹쓸이 쓸어담고 있는 두산입니다. 현재 8연승을 내달리게 됐습니다.